유학 전국에 계시는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우리 유상통 2022년도 계리직 합격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합격하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서울청에서 모두 이제 근무하시게 되겠고요. 특이한 점이라면은 면접 스터디를 같이 하셨던 세 분. 자, 네 분 스터디원 중에서 한 분은 이제 개인 사정상 참석을 못 하셨고, 같은 스터디 하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정신없으실 시기인데, 이렇게 또, 인터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청 합격한 박진아입니다. 저는 육아 병행하면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우정청 합격자 박초희라고 합니다. 저는 초시생이고 한 1년 6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방우정청 합격자 차소윤입니다. 저도 초시생이고 1년 3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박진아님만 재시생이시고 두 분은 초시생이시고요. 시험 준비하신 기간은 그러면 재시생이신 경우는 어느 정도 보통 되실까요? 전체 기간이? 제가 19년도에 그냥 한국사만 공부하고 한번 시험을 봤었고요. 아, 다른 과목은? 그때는 이제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시험장 경험하자 해서 한번 가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도 때는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또 아깝게 떨어지고 지금 이제 요번에 어떻게 보면 재수. 그러면은 네. 전체적으로 시험은 세 번 네. 만에 합격을 하신 거고 네. 근데 첫 번째 시험은 그냥 경험삼아 한번 네. 보신 거고요. 21년도 끝나고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신 경우인가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아니면은 이제 애기 엄마다 보니까 경력도 많이 단절되고 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1년도에 끝나고 떨어지고 나서 바로 그냥 마음 추스리고 그냥 끝까지 가자, 시험이 23년도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 해서 이제 쭉 공부를 했었어요. 잘하셨네요. 이번 시험 때 많이 후회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그 21년도 시험 끝나고 23년도쯤에 있겠지 생각을 해서 손 놓고 계셨던 분들 다들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빠르게 마음 추스리고 이어서 하신 것이 가장 또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은 초시신데 그럼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시험? 저는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저는 1년 반이면은 21년도 시험은 응시를 안 하시고 그냥 보긴 봤어요. 응시를 네. 하셨고. 근데 한 2개월, 3개월밖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수는데. 그러면 21년도 때는 마찬가지로 처음 그냥 경험삼아 보신 것처럼 그냥 경험삼아 네. 응시를 하신 아예 기대 안 하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초시생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네. 1년 반. 그 짧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저는 23년을 약간 생각을 하고 한 2년 잡고 공부해야겠다 하고 좀 설렁설렁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은 훑어보는 식으로 한 1, 2회독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공고가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안 나가고 공부만 하고 한 10회독 정도 했었죠. 본격적 공부는 이제 공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 네. 거고요. 네.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저는 딱 그 21년 시험이 3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2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 시험은 못 쳤고 1년 3개월 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1년 이상씩은 준비를 하신 거네요. 계리직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거 많이 사실은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계리직을 알고 준비하시게 됐는지. 저는 19살 때부터 아빠가 계리직 공무원 얘기를 계속 꺼내셨어요, 저한테. 약간 아버님은 어떻게 계리직 공무원이라고 아셨을까요? 제가 막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로에 고민을 하니까 아버지가 너 사람들 상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자신 있어 하니까 이런 거 준비해봐라.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계리직 공무원을 추천해서 시작했다는 건 저는 이제 또 처음 들어보는데 아버님한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20대? 저 23살. 그러면 23세 공무원 시작하시면 이제는 뭐 이제 결혼만 앞두시면 됩니다. 최고의 신부감. 요즘 뭐 최고의 신부감 직업 있고 또 게다가 공무원, 여성 공무원 가장 인기 많잖아요.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알게 되셨구나. 네. 어떠셨어요? 계리직 어떻게 처음 알고 시작하셨어요? 전 남편 동료분의
아내가 한 10년 정도 게리직으로 근무를 하셨대요. 아. 근데 이 직업이 좀 괜찮다, 워라벨도 좀 보장이 되어 있고 해서 네, 도전을 하게 됐죠. 아, 또 특이한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친구분의 부인이 네. 게리직 공무원이셨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장점도 많다더라 그래서 네.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네. 아, 그래서 시작하셨구나.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제가 사기업을 좀 오래 다녔는데 너무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그 공무원 해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제가 영어에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영어가 없는 공무원도 있다 하면서 이제 소개해 준 게 게리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무작정 그래서 덤벼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게리직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영어 없다. 거기에 낚여서 처음에 시작을 해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막상 시작해보면 영어보다 더 어려운 외계어를 공부해야 되는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혹시라도 이 게리직 시험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만한 시험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정말 굳은 다짐하고 해도 힘들어요. 이겨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공부하시기 어떠셨어요? 과목 제일 어려웠던 거. 너무 죄송한데 커밀이요.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는 10분 중에 8분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셨어요? 저도 커밀이. 커밀이요? 네. 저 약간 대기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커밀이 제일 어려웠다. 전부 외교를 공부해야 되니까 역시 세 분 다 커밀이 어려우셨구나. 커밀. 그러면 우금은 두 분은 초시생이신데 미리 우금을 좀 하셨어요? 아니면 공고 난 이후에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미리 되게 많이 했어요. 10회독을 미리 예전 교재로 해놨었거든요. 우금을? 네, 우금을요. 오, 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우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고 난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내용 일부가 바뀌잖아요. 미리 10회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변경된 자료를 봤을 때 그게 더 오히려 낫던가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아, 느낌이 훨씬 있나요? 나아요. 진짜 미리 봐뒀을 때. 아, 네. 미리 봐두셨을 때.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변경된 부분이 그 고민석 선생님도 이거 미리 봐놨는데 다 바뀌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미리 봐놓는 게 나중에 변경된 부분도 빨리 파악이 되고 그게 훨씬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과거에 같이 특히 이제 우금이 20문제 출제될 때는 모르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이제 40문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우금도 이제는 정말 미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리 공부해 두신 상태에서 공고 난 이후에 변경된 자료들 가지고 또 공부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거. 우금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래도 조금 워낙 우금 너무 재미없는 과목이잖아요. 물론 커밀도 재미없긴 하지만 이렇게 했더니 좀 효율적이더라라고 하는 뭐 본인만의 노하우나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일단 무조건 전 교재 중심으로 하기는 했는데 두 문자 따기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보험은 정리 노트를 막 캐릭터 그려가면서 상품 특징 정리하고 제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따로 요약집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우금 정리 안 하시고 본 교재를 중심으로 거기다가 정리를 하셨단 말씀이죠? 저도 소윤님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런 거에 추가적으로 고민석 선생님 그 예상 문제에서 틀린 부분들을 그 책에다가 체크를 해뒀어요. 그다음에 또 다시 회독할 때 틀린 부분 위주로 더 자세하게 여러 번 읽어보고 보험 파트는 상품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림처럼 이렇게 칸으로 다섯 칸씩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 몇 번에 어떤 보험 상품이 있는지 그냥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아, 표로 정리를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제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다는 생각에 그 우금 자료를 보면 되게 서술형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앞뒤 문맥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제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필기 노트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보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노트에다가 더 체크를 해서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당일에는 그 노트만 들고 시험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재 중심으로 해서 교재에다가 정리하신 경우고 필기 노트를 정리하셔서 이제 활용하신 경우고 그러니까 개개인의 학습 방법들이 다 다르니까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우금을 30회독을 하셨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더 했을 거예요. 30회독도 더 했다? 네. 우와, 몇 회독 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공고 난 이후로 10회독이요. 10회독? 네.
박진아님은? 그 해독을 어떻게 세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다들 막 30해독, 10해독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세면서 공부해요?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그런 네. 질문하신 경우도 있어요. 10해독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10해독의 기준이 뭐냐?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몇 해독 이상 지나간 다음부터는 찾아보는 형태로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느 기준으로 1해독을 봐야 되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애매하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 뭐 대부분 한 30번 이상 봤다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을 그 정도 이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페이지부터 마지막 법령까지 30번을 읽었는데 마지막 될수록 정말 안 읽어도 되는 페이지가 생겨요. 너무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라서 그럼 그런 페이지는 진짜 X를 쳐놓고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하고 시간이 그래서 좀 줄어들어요. 매번 이제 분량이 줄어드는 거죠. 네, 아는 거 괜히 또 봐 시간 낭비인 거니까 생각에는 지금 어떻게 30해독을 할까 막 이런 생각들 하시겠지만 꼼꼼히 한 해독을 할 때 꼼꼼히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분들이 있고 빠르게 해독서를 돌려보시는 경우들이 있고 다 다른데 한 번에 꼼꼼히 좀 하는 스타일이다 하는 분 있으신가요? 다 좀 빠른 속도로 반복으로 보시는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처음 볼 때는 꼼꼼하게 본 것 같아요. 딱 한 번 처음 볼 때. 그때 처음에 꼼꼼히 보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빠르게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조금 꼼꼼히 공부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빠른 속도로 반복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 특히 이제 우금 같은 경우도 워낙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꼼꼼히 본다 그래도 또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을 해서 횟수를 늘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고. 커미를 아까 이제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커미를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노하우 뭐 다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요거 추천해 주고 싶다는 거 혹시 있으신 분? 저는 마지막에 그 유수쌤 하시는 100일 특강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도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답으로. 네. 그래서 진짜 크게 큰 말씀해 도움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선지를 모르는데도 유수쌤 말씀하신 거 기억나서 그걸 딱 선택하고 맞았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100일 특강은 그래도 꼭 들으면 좋겠다 하고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 시험 때 100일 특강을 할지 저 지금 모릅니다. 선진계를. 왜냐면 이번 시험 22년도 대비로는 제가 제일 2010년도 시험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가장 어려웠던 해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22년도 시험은 진짜 전혀 어떤 뭐 정보도 없었고 아무 이야기 없다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전략을 짜드린 게 100일 특강을 라이브로 진행을 할 테니 빨리 그 전에 우금 시작하기 전에 컴이라고 기본적인 것들만 빨리 해두시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도를 끝내드리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로 100일간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걸 잘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했었는데 나름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음 시험은 또 이제 어떻게 공고가 날지 모르니 또 급하게 또 공고 나면 또 이번처럼 100일 생존기 할지도 모르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보고 100일 특강만 기다리신다 그럴까봐 다음 시험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제가 전략 짜서 진행을 할 거니까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건 그거예요. 좀 이제 커미 공부하시다가 그 가끔 한번 나오는 돌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어차피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점 받을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점 중에 한 60, 70점 정도는 충분히 그 기출문제에 응용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정도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국사로 넘어갈게요. 예, 한국사. 한국사, 나는 고득점 했다. 한국사 있으세요? 득점? 85? 뭐 고득점의 기준이 없어. 85면 이번에 고득점 하신 거죠? 혹시라도 다른 직렬과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고득점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한국사 시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85점이면 고득점 하신 경우거든요. 노하우. 좋은 어떤 뭐 방법. 그냥 한국사도 똑같이 기출문제랑 필기노트 같은 거 계속 한국사도 또 50회독은 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50회독이요. 한국사 좋아해서 원래도 막. 원래 보통 이렇게 책을 읽으실 때도 다 빠르게 이렇게 스피드하게 읽는 편이세요? 네, 책도 진짜 빨리 읽어서 엄마가 너 그거 다 안 읽었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속독법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네, 읽고 빨리.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자기 전에도 계속 인강 들으면서 아예 자고 밥 먹을 때도 계속 한국사 인강은 들으면서 밥을 먹고 그랬던 밥 먹을 때까지 소화가 돼요? 한국사 재밌었어. 그래요? 두 분 한국사 재밌으셨어요?
그나마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점수는 실제 어떻게 만족할, 점수 공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한자가 다 틀리고 한국사가 3개 틀렸는데 이제 제가 되게 자신 있던 과목이었는데 점수가 이제 그렇게 나와서 조금 아유, 이번 시험 마음에 안 든? 3개 틀리셨으면 잘 보신 건데요. 예, 아주 잘 보신 거예요. 문제 시험장에서 순서대로 푸셨어요? 아니면 과목을 좀 뒤바꿔서 푸셨어요? 저는 순서대로 풀었어요. 네. 순서가 맨 처음에 한국사, 그다음에 우편상식, 금융상식, 그다음에 컴퓨터일반 순서죠. 네. 혹시라도 한국사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 또 우금 들어갔는데 우금도 막상 쉽지 않았고 시험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막 문제 보고? 아, 풀 때는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요?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 풀 때는 진짜 맞죠? 자신감 막 이렇게 그래요? 네,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사 우편금융에서는 약간 다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커미를 보고 잠깐만 망했다 했구나. 그래도 되게 양호하네요. 이게 학습의 효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전 시험들이 워낙 어렵게 나왔다고 그러고 워낙 어려운 그런 거고 또 게다가 그래서 모의고사도 특히 이번 모의고사 중에 사회 모의고사 되게 어렵게 또 한국사 우금 출제들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예방주사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다 보니 좀 도끼쌤 네. 그 동영 모의고사 있잖아요. 네. 진짜 도움됐어요. 네. 이게 지금 공무원 한국사가 되게 쉽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신 강사분들도 다 모의고사를 쉽게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도끼쌤은 진짜 게리직 맞춤으로 진짜 어렵게 내주셔가지고 제가 21년도 모의고사랑 올해 거 다 풀었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정말. 여기에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요번 봉투모의고사 전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렸어요. 21년도나 이때처럼 어렵게 하지 마시고 조금 쉽게 출제해줘서 그래도 희망이라도 좀 갈게요. 왜냐면은 공부기간들이 대부분 이번 수험생들은 짧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 저는 좀 쉽게 출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문제 출제를 받고 이제 편집본이 넘어왔는데 한국사 제가 모르지만 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은 재출제 요청을 드릴까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그냥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 잘 된 것 같아요. 예, 또 오히려 비슷한 난이도로 실제 시험에도 어렵게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우 선생님, 그다음에 이중학 고민석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너무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청대로 쉽게만 해서 냈으면 또 모의고사 점수 쉽게 났는데 실제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또 되면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더 당황들 하셨을 거라 오히려 저희 모의고사로 예방주사 맞으신 게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공부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합격 하시고 누가 제일 기뻐하시던가요? 저는 아이를 이제 중간중간 필기 보기 한 달 전 그리고 면접 보기 한 달 전 시댁에 맡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몇 살이죠? 5살이요. 5살 아드님? 아니, 네 아들이요. 아드님 몇 개월 정도를 그러면? 시댁이 부산에 있는데 21년 때는 공고 나고 부산에 아예 내려가서 어머님의 애를 봐주시고 저는 공부만 했었거든요. 부산에 가셔서? 네. 이번에는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이제 애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필기 한 달 전에 어머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달 얘가 유치원 안 가고 하루 종일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 올라오셔서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아예 아이가 내려갔어요. 아, 내려가서? 그러면 한 달간 떨어져 있었던 거네요? 다섯 살 그럼 엄마 안 찾았을까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계속 하는 걸 보여줘서 그런지 엄마 공부할게 이러면은 공부 잘하고 와. 막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딸이 돼 있었구나. 네. 이번 합격 소식 듣고 물론 뭐 본인도 기쁘셨겠지만 시부모님이 제일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합격 그 발표 나는 날 어머님이 막 꽃다발이랑 용돈이랑 주시고 해방이다.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감사 말씀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괜찮아요. 눈물 날 때 울어야지 뭐. 어머님, 아버님, 한 달 동안 아이 유치원도 안 가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돌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꼭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뿌듯하시겠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이게 나 혼자만의 수험생활은 아니거든요. 정말 가족들도 답답하고 그동안 그랬을 텐데 합격하시면 정말 다들 기쁠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진짜 해방이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이 지금 잠깐 조사된 걸 보니까 되게 독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 차소윤님하고 차소윤님 보니까 SNS 중단. 아, 그다음에 중단. 예, 박진아님도 SNS 중단하고 독서실 갈 때는 핸드폰 아예 두고 가셨다고요? 예, 그래요? 제가 21년도 페인을 분석해봤는데 부산에서 공부를 하니까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독서실 사장님하고도 막 얘기를 하고 거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공부 외에 다른데 이런 신경을 쓴 게 페인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이번에 공부할 때는 모든 사람과도 이야기를 안 하고 SNS 끊고 핸드폰도 두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예 공부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자. 저도 공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 아예 안 나가고 식사 시간 외에는 다 공부하고 심지어 진짜 친한 친구 결혼식에도 양해를 구하고 와, 그 친구 좀 서운하셨겠다. 네. 근데 이해해줘가지고 끝나고 뭐 집들이 가고 그랬죠. 실례지만 지금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기혼. 네. 아유. 받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X국으로 아예 발령이 난 건가요? 그 소속국이 아니라 총괄국 맞죠?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휴, 축하드려야 되는 건가요? 총괄국 바쁠 총괄국. 것 같긴 한데. 아, 총괄국이 바빠요. 네, 바쁘긴 한데 시간도 잘 가고. 어쨌든 가까운데 잘 된 거네요. 네, 얼마 안 걸립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나중에 혹시 편집 때도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무슨 상황인가 하실 텐데 지금 발령 전화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뭐 저거 뭐 연출된 거냐? 이거 뭐 연출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예, 진행되던 중간에 발령 전화를 받으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사실 배우기도 전에 연수도 받기 전에 지금 현장 투입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겁먹지 마시고 가서 닥쳐서 하시면 돼요. 모르면 물으면 되는 거고 또 우리 또 유상 또 단톡방이 있으니까 서로 정보 공유하시고 21년도 합격자분들도 아직도 하루에 1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옵니다. 계속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게리직이 그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몰랐어요. 올라오는 글 보면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르니까 또 일일이 물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정보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공부하시면서 정말 울어본, 울면서 공부했다 이런 경험 있으신? 있으실 것 같아요, 왠지. 정말 매일 울었고, 막 저 30분 동안 진짜 계속 막 눈물만 나고, 그게 불확실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풀렸어요? 그냥 공부를 했어요, 계속. 참고 다시. 네. 와, 대단하시네. 어떠셨어요? 좀 하시면서 많이들 울면서도 하셨나요? 저는 재시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필기를 하면서 온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울었다고 하는 사람도 왜 울었을까? 그런 생각에. 근데 이제 그 대신 하루도 쉬지 말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도 시댁에 내려가면은 전 부치고 저녁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독하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그러니까 한 시간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는 계속 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면접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면접은 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간 지옥을 경험할 거니까 필기 합격한 이후에 좀 쉬면서 준비해 두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옥이죠? 면접 때는 진짜 울면서 공부했어요. 제가 또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하다 보니까 커트라인 합격. 제가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남편하고도 집에서 막 혹독하게 트레이닝하고 울어도 마음 추스리고 다시 모의 면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은. 진짜. 면접 같은 스터디원이시고 스터디 같이 하신 네 분이 다 합격을 하셨어요. 네. 뭐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또 뭐 다 좋은 결과들 얻으셨으니까 좋게 평가하겠습니다만 잘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인연이라고?
너무 잘 맞았어요, 진짜. 저희 처음 볼 때부터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가지고 아,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30대, 30대이시고 20대이시죠? 네. 조장이셨다면서요? 아, 맞아요. 가장 연하가, 아, 연하란다. 나이 가장 작으신 분이 조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되게 적극적으로 뭐 알아보기도 하고 얘기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서 저는 혼자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는 시간도 겸손한 것 같은데 많고 이래서 봉사를 하셨구나. 처음에는 저한테 그 조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성향상 뭔가 결정하는 기로에 있을 때 그런 선택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정중히 사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했더니 딱 소유님이 아 제가 그런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선택이 잘 됐다고 생각들 하세요? 네 너무, 정말 너무 아, 잘한 진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유사 여기서 다 합격하셨는데 잘못 뽑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니에요 정말 근데 현명한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잘 이끌을 수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이제 40, 50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알려주고 이래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지금 하신 것처럼 헌신적으로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달간 면접 준비하시면서 아까도 이제 굉장히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스터디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일주일에 세 번 월수금 3시간씩 했었어요. 3시간씩. 네.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 노량진에 스터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 정해 끊어가지고 월수금 갔었죠. 나는 면접 끝나고 됐다 생각들 하셨나요? 어땠어요? 저희 다들 약간 자신감 뿜뿜했어요. 딱 나왔을 때는 아 무조건 됐다. 우수겠는데?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답변 못했던 거 계속 생각나고 막 아, 이 대답이 이 질문을 왜 했지? 내가 잘못 대답한 것 같은데? 이래서 미흡을 받겠다 막 이런 생각도 이게 들고 최종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계속 병이 계속됩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마킹병에 면접 끝나고 나면 또 미흡병에 어쩔 수 없어요 끝날 때까지는 근데 그 네 분 중에서도 커트라인 합격이니까 박진아님이 가장 끝나고 잘 면접은 잘 본 것 같아도 커트라인은 면접 잘 봐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점수 밀리면 또 불합격될 수 있으니 되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수 아니면 이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 보고 온 것 같아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말 혹시나 마음에 안 들게 한 건 아닐까 싶고 거의 면접 때는 진짜 너무 간절해서 이렇게 면접관을 이렇게 보고 얘기했거든요. 잘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너무 간절해서 그 정도로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하고 나왔을 땐 되게 허무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정답이에요.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면접 끝나고 나온 분들은 대부분 후익 허탈하다. 이러려고 이렇게 면접 추가로 준비했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마저 준비 안 했으면 그 대답도 못하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해보고 그런 상황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상황에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지 허무하지만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들 합격들 하신 거예요. 하여튼 힘든 시간들 정말 잘 이겨내시고 최종 합격들 하셨어요. 합격자분들 만나면 아 그래도 내가 보람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거꾸로 제가 기를 받아야 돼요. 이걸 잘 받아야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쏟아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 합격자분들 만나 뵈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그냥 뭐 응원도 그렇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씩 박진아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포기하지만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시는 분들 특히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준비하시면서 합격할지 안 할지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텐데 너무 걱정 마시고 저도 합격했으니까 꼭 합격하실 거예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게리직 일단 시험이 되게 어려운데 미리미리 공부해두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유상통 쌤들만 믿으시면 정말 합격까지 문제없이 이끌어 주시니까 유상통 믿고 다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합격 길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합격자 분 세 분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가 뭐 강의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시험 준비하셨고 이런 것들 대기 수험생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말씀 나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정말 멋진 공무원들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합격자와의 인터뷰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감사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쭤봐야 될 게 있네요. 보니까 박진아님 특이하네요. 남편에게 쓴소리를 부탁했다고 하셨어요. 공부하는 동안. 쓴소리 왕. 아니, 남편분에게 왜 쓴소리를.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시면 어떡하려고. 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남편이 이제 그런 쪽으로는 좀 잘 이끌어줬었거든요. 수험 기간 동안. 그래서 내가 좀 나태해졌다고 생각하면 좀 세게 얘기해달라. 정말로 세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신이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너 요새 공부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진짜 정말 팩트 폭격을 엄청 해줬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되게 속상하기도 한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인정하고 알겠다. 다시 열심히 할게. 이제 그게 다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나를 위한 이야기니까 네. 잘 받아들여 주신 거네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되게 많이 의지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예. 유수쌤 모의 면접 때도 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만났는데 합격자로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또 되게 새롭고요. 또 이렇게 선생님하고 즐거운 대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유상통에서 이렇게 인터뷰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한번 유수쌤 볼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저희 조원분들 모두 합격해서 같이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막 카메라 많은 거 처음이라서 긴장도 됐는데 유수쌤이 너무 편하게 이끌어 주셔서 진짜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면접 특강 때 그때 인터뷰 했을 때 저는 그 당시 커트라인 합격자여가지고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이대로 유튜브에 박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합격자로서 다시 여기 나와서 인터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유수쌤하고 또 여기 관계자 유상통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 합격했을 때도 지금 조원들하고 같이 오프라인 그 면접 특강에서 같이 인터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떨렸었는데 이렇게 조원분들 모두 합격을 해서 함께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필기 합격하고도 저희 조원 이렇게 다 같이 인터뷰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필기 합격생이라 조금 쭈글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최종 합격으로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 영광스럽고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게리직 합격은 유상통. 야!